청주시 전역을 둥글게 감싸 링로드로 불리는 삼순환로가 23년 만에 완전 개통됩니다. 마지막 공사 구간인 김순영 양궁장 교차로부터 국동 교차로 구간이 오는 18일에 통행이 가능해지는데요. 보도에 송은규 기자입니다. 김순영 양궁장과 국동 교차로를 잇는 왕복 4차로 5.64km 구간이 오는 18일 낮 12시 개통됩니다. 2,291억 원을 들여 9년여 만에 공사가 끝나는 이 구간엔 도내 최장 4km의 상당 터널도 뚫렸습니다. 2001년부터 국비 9,448억 원이 투입돼 청주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구간을 나눠 시행, 23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 41.84km의 삼순환로 건설. 청주시는 삼순환로 완전 개통으로 도심 교통량 분산과 외곽 지역 간 이동 접근성이 높아져 용암동과 오창읍 간 이동 거리가 10분 이상 단축돼 청주시 25분 생활권을 실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결정된 국동교차로와 36번 국도 율량 증평 방향 연결로는 아직 준공되지 않아 증평 방향으로 갈아타려면 구성교차로까지 1.1km를 더 이동해야 합니다. 구성교차로를 이용해서 통행하면 교통에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청주시에서도 지방국토관리청과 최대한 협치해갖고 협조해서 빨리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는 삼순환로와 연계한 방사형 도로망도 구축 중입니다. 왕복 6차로의 석곡사거리부터 중림사거리까지 확장공사는 올해 완료하고 강서휴암간 도로개설과 남이면 석판대령간 도로 확장은 2025년까지 추진합니다. 완전 개통되는 청주 삼순환로와 줄줄이 예정된 도로사업이 청주 시민생활과 물류소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